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못하니 말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정은택입니다. 여러분이 구절초 축제장에 가가지고 구절초 향기에 확 취해 계실 때 갑자기 배가 고프다 그럴 때 구절초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이 식당 소개해드립니다. 아유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이리로 와요. 안녕. 뭐 들어왔다 혼났어 지금. 아빠한테 혼났어. 주방에 들어와. 우리 좋아해. 아니, 둘이 좋아해. 얘가 뽀뽀하고 그래. 아우 아우 어떡해. 아이 귀여워. 힐링된다. 빨리 와라. 알았다. 불 붙으세요. 뭐야? 저희가 사장님께 가위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묵은지는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젓가락으로 찢어 먹는 거다. 달어. 익었어. 부드러워. 잘 배웠어. 보통 이제 닭볶음탕 집에는 이 반찬이 많거나 아니면 적거나 그렇거든요. 여기는 다른 데랑 없는 예를 들면 김자반이 있다든지 호박무침이 있다든지 직접 키운 고추, 콩나물 이거 예술이네. 이것도 세 개밖에 안 나와서 원래 한 10개 있었는데 나박, 무, 김치 이런 게 있거든요. 꼭 필요한 반찬이라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살짝 매울 때 이거로 입가심하고 또 같이 먹어주고 살짝 달고 이런 맛 괜찮아요. 이게 음향의 조화를 아주 잘 맞췄어요. 두꺼운 게 먹었어요. 손님들 오셔. 우리. 빨리 가요. 어디로 가요? 아, 잡혀.